연구소의 홍석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식 현물 시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코스피 16포인트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5포인트입니다. 퍼센트로 치면은 코스닥 상승 퍼센트가 훨씬 더 높은 편인데요. 0.93%포인트. 코스닥의 상승 기업이 714개 기업이고 하락 기업은 170여 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기업이 한 6배 가까이 지금 종목 수로 봤을 때는 많죠. 뭐 ADR 등락 주율 보면 이것이 높아질 수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 개별 기업들의 강세 그리고 뜨거운 중소형주. 뭐 저는 나름대로 시장 선택을 잘하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계속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이강희 파트너님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상승 종목 수가 뭐 700개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오늘장은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좀 되는 거죠. 근데 뭐 상승폭이 예. 적으면은 상승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그럴 때 이제 한번 조금 미리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을 때는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562포인트면 뭐 거의 지금 지수상으로는 많이 거의 다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코스닥은 지금 움직이는 게 물론 네 꿈도 있고 아주 실적도 뒷받침되고 끼도 있는 종목군들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뭐 계속 뭐 잘 아실 겁니다. TV에서 뭐 맨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뭐 중국 소비주,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 뭐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흐름 보게 되면 어제 이 우원소 종목으로 얘기했던 뭐 인바디나 바텍 이게 어떤 종목이죠? 헬스케어입니다. 이 헬스케어 종목이 뭐 이전에도 상당히 좋았고 어제 오늘 또 다시 큰 폭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즉 헬스케어는 계속 유망한 테마가 될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종목은 뭐 인바디, 바텍, 뷰웍스 이 세 종목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은 지금 약간 주춤하네요. 뭐 컴투스가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되나? 뭐 이걸 좀 눈치를 좀 불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 근데 최근에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아, 물론 이제 그 바이오 쪽에서는 바이오랜드가 SKC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메디톡스 열풍이 엄청나죠. 그리고 유산균, 네, 이름은 듀라기죠. 그것도 뭐 중국 관련주로 분류를 시킵니다만 바로 셀바이오텍 주가도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죠. 아, 유산균하고 중국하고 또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면세점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네, 듀락 제품을 사간다. 뭐 아. 그런 논리로 이제 중국 관련주다 이렇게 이제 한국산 뭐 유산균이 월등한가요? 김치 우리 발효식품이 네. 또 있으니까 아 근데 지금 그 사실상 그 큰 마켓 가게 되면 그 이런 유산균 제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먹는 네 사실은 저도 먹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의 배변이 네. 별로 안 좋아 장이 안 네.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 생활 속의 주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원제약이랄지 휴온스랄지 그다음에 환인제약 그다음에 종근당 이런 제약주 흐름이 좀 좋겠고 특히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연말에 좀 조정을 받게 되면 연말 연초에 어떤 이제 성장론 기대론으로 좀 올라가는 분위기도 좀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뭐 엑세스바이오랄지 뭐 유진로봇 그다음에 서울옥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약세장, 틈새장에서 강한 좀 개별주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셀바이오텍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이 기업을 저도 한 3년 전에 탐방을 많이 다닐 때요. 6,000원대 주가에서 탐방을 갔었는데 그 말씀하신 유산균 제재 저는 뭐 그렇게 효용성이 높다고 안 봤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먹고 있더군요. 네. 그러면서 네. 주가가 3만 원대였는데 그 정도 때 탐방을 갔는데 야, 네. 참 대단하다. 3년 만에 6,000원에서 이제 6만 원, 네. 10배인데 이게 진정한 투자인데 왜 그때 주식을 제대로 못 봤을까요? 야, 여담이었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죠. 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자, 윤정민 전문가님. 네. 이 코스닥의 소형주들이, 중소형들이 강세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지금 아주 뭐, 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대형주는 보통 안정성 투자로 이제, 이, 어르신들이 많이 투자를 선호하시는데. 네. 그 투자의 효용성이 지금 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 대형주 하루에 5% 등락하는 게 굉장히 좀 쉬워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개별 잡주도 아니고, 대형주 쪽에서 나타나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 거래소 대형주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분들 상당한 그 현기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노출이 돼 있는 그 상황인 거죠. 현기증입니까? 짜증입니까?
뭐 둘 다라고 봐야지 되겠죠. 예, 결국에는 이게 이제 지표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달 들어서 평균 15.7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1년간의 그 평균 수치가 12.9였으니까 평균 수치보다 훌쩍 넘는 훨씬 강한 그런 변동성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지수가 18.65를 찍는 연중 최고치 수준에까지 지금 다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당연히 대형주 쪽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반기 들어서 가장 히트를 친 대형주는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SKCNC 이들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상승폭이 50% 정도 수준이고요. 반면에 급락한 그런 종목들 뭐 현대중공업이나 OCI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반토막까지 나버린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된 이제 원인에는 저렴해진 주가 이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어떤 호재거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롱숏 펀드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롱숏 펀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악재 종목에 한꺼번에 공매도 물량이 몰리게 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빠지다 싶으면 쇼커버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거래 규모는 상당히 떨어진 상황 속에서의 급등락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대형주에 대한 그 투자 자체는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좀 회피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같은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더불어서 이 등락폭 자체가 좀 좁아질 때 그때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투자에 참여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다만 펀더멘탈 상에서 접근할 때는 많이 빠질 때 크게 빠지는 그런 시점에서는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이 짧게 매매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같이 좀 매매에 가담하실 수는 있지 않겠는가.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쇼커버링이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변동성이 큰데 이 구간이 명확하면은 사실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정확히 하면 다 좋죠. 근데 네. 거꾸로 하시죠.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팔고 그렇죠.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팔고 이게 어려워요. 종목마다 또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대형주는 사실 실익이 적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이제 급등하는 개별주 오늘 또 예. 에볼라 관련주들은 또 급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가 지금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그 후광통도 영향을 좀 미칠 겁니다. 아 중국의 예. 이슈요. 왜냐하면 이제 그 10월 27일부터 이제 후광통을 좀 실시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 주식 팔아서 중국에 주식으로 간다. 예. 아니 뭐 국내 주식을 안 팔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새로운 자금의 흐름이 그쪽으로 지금 뭐 대부분의 증권사가 대형 증권사가 후광통에 어떤 관련된 뭐 상품을 좀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상 또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국내 시장 좀 대형주로 자금이 좀 이끌어올 부분을 약간 좀 감소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증시 활성화 대책 이게 또 미뤄졌어요. 이건 또 뭡니까? 글쎄요, 뭐 미뤄졌다기보다는요 이번 달 말에 발표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밀하고 화끈하게 하려고 준비하나?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시장 기대치가 이 뭐 이제 거래세 폐지. 혹은 거래세 폐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연기금이나 아니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차익 거래에 대한 어떤 이제 과세를 2년 전에 이제 매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파생시장이 예. 많이 죽었죠. 네, 예, 그렇죠. 요 부분만이라도 좀 이 폐지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 당국하고 지금 상당한 좀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세수 부족이라는 게 가장 커다란 원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가장 커다란 축인 요 두 가지 부분이 쏙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져버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시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크게 기대 걸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이제 증권주 쪽에서의 그 흐름과 관련해서도 이 증시 부양책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하시지는 마시자 하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포인트, 공략 포인트까지 마무리해 주시죠, 그러면. 그런데 네. 이제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는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요, 전체 낙폭의 절반 이상 수준을 오늘부로 회복을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낙폭의 50% 수준에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슬림화하고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50% 이상 수준까지 왔다라는 얘기 자체는 코스닥 지수 하나만 놓고 볼 때에는 약세 구간에서 이제는 지수 전체적인 차원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투자 심리가 이제는 서서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는 그 측면이고 이런 분위기가 거래소 시장에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에서는 오늘 이제 3S에서 SK 하이닉스를 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뭐 이제 실적, 수급, 그리고 모멘텀 스토리까지 모두 다 부합될 수 있는 종목이다 하는 그 측면이고, 그리고 슈프리마를 코스닥 종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3S에 이제 부합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특히 네. 외국계에서 슈프리마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 비중을 계속 좀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이 하나의 키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강의 파트너도 포인트를. 네. 네. 뭐 거래소 빨리 좀 좋아지길 기대하고요. 코스닥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차 상승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압축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 강한 종목은 더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5원수에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 끼가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모바일 게임, 헬스케어, 제약, 화장품, 에볼라. 에볼라는 뭐 지금은 좀 주춤하죠. 네, 이건 뭐 아니더라도 모바일 게임과 헬스케어,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여전히 압축을 하고 오늘 장에서는 네, 이런 끼를 토대로 해서 안정적인 종목은 네, 무학이라는 종목. 역시 뭐, 안정적이죠. 실적도 좋고요. 그 다음에, 컴투스. 최근 또 고점에서 약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이 컴투스를 두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제 3S, 이 윤종민 파트너의 3S와, 그 다음에 이강의 파트너의 전문가의 오원서 두 개 합쳐서 교집합이 바텍이 나왔었는데 오늘 3% 오르는군요. 이런 것 좀 많이 좀 찾아주세요. 네. 네. 자, 두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혜 파트너와 윤종빈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